구름이 많고 최고 기온은 18도예요. 11월 16일입니다. 현재 시간 6시 32분. 예, 오늘 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줄이 여러 스케줄인데요. 예, 드랍도 있고 호텔에서 이 팀을 받고 또 이 팀을 보내드리고 또 3팀을 또 제가 픽업해서 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또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가 보입니다. 이제 한 8km 정도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히지 않네요. 토요일에서 그런지 쉽게 출근을 합니다. 네, 잠실대교를 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31분. 한 1시간여 대기해야 되겠는데 금요일날은 전혀 막히지 않네요. 강변로가 약간 막히려다가 그냥 다 풀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꽉 찼네요. 예, 한 시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좌회전입니다. 8시 46분입니다. 이제 호텔 앞에서 고객님 모시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 팀 드랍 시켰고요. 좀 이따가 다시 세 번째 팀 오시는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팀이 인원이 늘어나서 차량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량을 바꾸러 렌트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픽업하는 데는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번 차량 밖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거의 렌트카 업체에 다 도착했네요. 차를 이제 바꿔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인수했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비가 오네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현재 시간은 3시 19분. 시간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다 도착했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제가 세 번째 팀 모시러 이동했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 8, 3, 6. 올라갔네. DL 7, 8, 3, 6. 예, 왔네요. 7, 8, 3, 6. 네, 이동합니다. 예, 이제 만났네요. 제가 모시고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더 늦었네요. 이동합니다. 예, 호텔에 모셔드렸네요, 이제. 제가 차를 밖으로 구로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1분 제가 이제 차를 바꿔 타고 차고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늦었네요. 오늘 제가 홈에서 나온 지 12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10시 49분 이제 거의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업무를 위해서 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